물권법에 관한 입문이거든요. 입문 이론 강의인데, 자, 물권법은 총 20%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나 또 아니면 심화 이론 가더라도 물권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게 되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양이 많은 대신 문제가 많이 출제,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기초 이론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밑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다. 기초로서 깔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냐면 354페이지입니다. 물권법 총론이 들어서 우리가 기초 강의는, 입문 과정은 이 물권법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354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의의가 나와요. 자, 기본 강의니까 개념이 중요하겠죠. 일단 물권이 뭐냐? 쉽게 정리하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항상 물권이 나오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뭐냐? 채권은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개념이 긴데,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소유권이란 권리는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가 되죠? 물권이 되는 거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을 쓰고,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는 거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 약간 양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세권은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죠. 교재 보시면 2번 물권의 본질에 가지고 지배권이란 말이 나오죠. 지배권,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쓰고, 또 물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은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이 물건을 직접 스스로 지배를 해서 만족을 얻거든요. 따라서 갑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협력이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물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직접 지배권인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을에게 당장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채권 자체가.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을에게 뭐가 생깁니까? 만족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타인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지배권이 아니다. 간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 직접적 지배.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배울 때는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다. 따라서 스스로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므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소유자에게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생기고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 거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므로 임차인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신 2번 배타적 지배죠. 자, 물권은 배타적 지배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은 중복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똑같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타성의 결과 하나의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하겠다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므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도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을 갑에 대해서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55번 하단이죠. 절대권이죠. 자,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니까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쉬운 논리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권인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뒤지게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바로바로 행사하고요. 굳이 대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채권 행사할 때는 대위 행사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일단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제랍니다.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제하고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뭡니까? 채권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라고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물권들, 뭐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뭐 유치권이든 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에요. 자, 임차권이면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렸을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갑에게만 돈 달러 가는 것처럼 따라서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뭘 갖지 못하는 거죠?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주택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을 갖거든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권리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겠어요. 자, 그런 법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주택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왜? 임차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이니까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대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거든요. 그래도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왜요? 등기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을은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상태냐면 채권만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갑이 요 토지를 또 요 건물 또 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아직 안 했죠. 아무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소유권을 갖는 사람은 등기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갑을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갑을 통할 필요 없이 직접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뭐죠? 절대권이고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갑에게 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바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우는데 근데 만약에 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효고 그러면 등기도 무효가 되고 병에게 뭐가 없냐면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을이 요 무효인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면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채무자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대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하느냐 문제를 마치느냐 틀리냐 이렇게 갈림길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대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뭐 하게 되냐면 대위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56페이지에 권리 양도성이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강한 양도성을 띠죠. 그 다음 3번, 물권의 객체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물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개념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35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 물권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을 지배하는 이념은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물권법이 되고요. 이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뒤에서 할 채권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물권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가 되죠? 물권법정주의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정한다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종류를 정한다, 종류를 강제하게 되고요. 내용을 정한다, 내용을 강제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면 무효가 되고요.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죠. 따라서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는 결과 물권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대부분이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법의 규정은 이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뭐냐면 임의 규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채권법의 내용이 강행 규정에서 위반할 수 없고 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뭐 한 것이 아니죠?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법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채권법의 내용은 대부분의 규정이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뭐가 되는 거죠? 임의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규정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운 곳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59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종류가 있는 거죠. 자, 물권의 종류인데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법률 중에서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이겠죠. 그래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이제 분류해 보자고요. 자, 민법은요 일단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시켜준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본권,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진 이유인 본권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자, 점유권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사기를 쳤든 어떻든 간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하고 따라서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의 문제다. 제가 지금 돈 주고 산 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저는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죠? 점유권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다.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진 유임 본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는 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 안 해두시면 나중에 또 딴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은 뭐냐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물건만을 객체로 해요. 물건이 아닌 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요. 내용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문제는 소유권이 되려면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중 몇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한 물건이라고 하고요.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용익 물건이라고 하고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을 우리가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소유권이란 권리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고요. 세 가지 중 일부만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 물건,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건이 담보 물건이고요. 일단 용익 물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개념은 말로 말씀드리면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요.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대조차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용익물권이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 잘 안 들어오시나 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근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위해서 쓰는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 땅, 토지를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지역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 부동산이에요. 전세권은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 전세권입니다. 근데 담보 물건도 세 가지입니다. 유치권, 그다음에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이죠. 일단 유치권은 어떤 겁니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유치권이고요. 질권은 전당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반지를 맡기고 전당포에서 5만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제 반지를 담보로서 잡혀두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질권이에요. 그래서 질권이라는 것은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건이 질권이에요. 그다음 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죠? 저당권인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유치권,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건이 질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죠? 저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총 몇 가지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물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걸 이제 하나씩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저당권까지 공부하게 되면 물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재 넘겨보시면 36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관습법상 물권이 나온단 말이죠. 요거죠.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관습법상의 물권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교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안전해요. 분묘 기지권입니다. 요 관습법상 물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나중에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말로 말씀드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권으로 평가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은 결국은 요 여덟 가지 민법상의 물권하고 관습법상의 물권해 가지고 동산의 양도담보는 거의 안 하고요. 요 두 가지까지만 정리하면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